안녕하세요.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오랜만에 핸드폰 들어와가지고 가리했어요. 여기도 더럽지만 안 뜬 것보단 덜 더럽게.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것은 오랜만에 무속성 인형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. 들어와가지고 쉬고 깨끗하게 그냥 깨끗하게. 오늘 리뷰 소개될 영상은 인형은 바로 세레나데입니다. 이 소민형 이름은 세레나데고요. 제가 구매한 인형 중에는 제일 그나마 고퀄인 것 같아요. 이 꼬리 다는데 되게 힘들었는 게 이 집게로 돼 있어갖고 다는 게 엉덩이가 두꺼워갖고 여기 밖으로 안 나오더라고요. 한참 헤매갖고 꼬리를 제가 했고요. 고정을 좀 시켜줬고 귀 부분이 독특하게 돼 있어요. 아, 세일인 느낌인 건가? 이너 느낌? 왕자 느낌? 모르겠어. 얘 말고 또 다른 버전도 있던 것 같아. 남자 아닐까요? 여자인 것 같진 않은데 모르겠어. 나 여자일 수도. 이게 리본이 달려있고 레이스가 달려있고요. 귀에도 레이스가 이렇게 달려있어요. 달 모양이랑 왕관 모양 이게 특징인 것 같고요. 리본이 두 개 두 개 이렇게 흰색 보라색 이렇게 눈썹이 도톰하게. 제가 산 인형 중에 제일 그나마 고퀄인 것 같은데 령몽이랑 긴 커다란 빅사이즈인 30cm 이상 인형들 빼고는 이 20cm 인형 중에서 그나마 제일 예쁘지 않을까. 박스를 가져왔는데 이 안에 이제 인형 옷을 입혀주려고 합니다. 뭐가 어울릴까? 요거 와서 안 입혀봤는데 한 번도 입혀본 적 없는데 요 아이한테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고요. 분홍색 전에 안 입었던 벗겨 봤더니 이 옷이 잘 어울릴까? 생각도 좀 해봤어요. 원피스 그래도 잘 어울릴까? 보라색 머리라 별로인 것 같아. 그러면은 세트로 샀던 옷이 잘 어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요거로 입혀볼까요?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귀엽고 깜찍해서 잘 어울릴 것 같아. 레이스 있는 옷 한번 입혀봅시다. 그럼 무속성 인형들은 하나같이 좀 잘 어울리는 옷을 입혀야지. 세레나데는 원가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. 전 제 중고로 산 거라 사용하시던 그래도 새 것처럼 귀엽지 않나? 신경 써서 보내주신 건데 이쁘게 솜갱이라 뼈는 없어요. 뼈갱이면 제가 뼈 안쳐갖고 막 안쳐서 보여드리고 자세로 잡았을 텐데 이 와인 솜갱이에요. 뼈로 살라 했는데 뼈는 안 팔더라고요. 판매하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급하게 들어온 건데 좀 저렴하게 구매를 해가지고 그나마 좀 솜갱으로 갖고 왔습니다. 요 아이 어떻게 입히는 걸까? 뒤에 보면 저 처음 입히는 옷이라 직지개가 없네요. 직지개 없으면 밑에서 위로 올린다 입는 거 입히는 건가 봐요. 제발 잘 어울려라. 이거 안 어울리면 또 벗겨가지고 잘 어울리는 거 찾아야 됩니다. 발 부분은 뭐 독특한 색깔 오드아이 마냥 파랑색, 노랑색 이렇게 섞여 있네요. 손 부분도 마찬가지. 근데 곰인형처럼 발색이 이렇게 귀엽다. 벨빵까지 올려줍시다. 위로 쭉 올려서 뱃살 부분 가려주고 이제 무속성 인형이 제일 많아가지고 옷도 많이 안 남은 것 같아. 조금씩 옷을 물려나가는 중이긴 한데 잘 어울리는 게 또 따로 있다 보니까 다들 바지라서 치마 부분이 아니라 조금 아쉽긴 한데 이건 남자 인형인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잘 어울릴 수도. 소매 부분 조심조심 빼고요. 좀 조심히 다뤄야 되는데 인형을 막 다루는 소금인형. 그래도 이렇게 하면은 빼내면 이쁜 세레나데가 완성됐습니다. 이제 고무줄이 좀 안 맞아서 위로 좀 올릴게요. 됐다. 어깨 쪽으로 쭉 올리면 귀염둥이 완성. 생각보다 잘 어울린다. 제 생각보다 꽤 잘 어울리는 것 같아. 밑에서 위로 막고 좀 그런데 세워놓고 보시. 이렇게 생겼거든요. 되게 이쁘장하게 생겼어. 카메라로 찍어도 되는 썸네일각 아니에요 이 정도면? 짱 귀여운데? 꼬리 부분까지? 봐요. 강아지 용인데 원래 이게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? 끊는 거겠죠? 이런 식으로 늘렸다 줄였다 하는데 있는 거 같은데 한번 묶고 두번 묶고
솔직히 제가 써본 적이 없어. 한번 해보고. 사놓고 써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라 한번 해주겠습니다. 맞네. 둘러가지고 묶는 것. 잘 어울리려나? 아, 겨울 느낌이라 별로 안 어울리네 생각보다. 그럼 꽃무늬만 해줄까요? 이름이 세레나데인 만큼? 아이고 잘 어울리게. 꽃무늬야? 여아이는 어울리는 애들이 없어. 아쉽대. 어울렸으면 좋겠는데. 좀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귀여운 폼폼이라 잘 어울리는 것 같긴 한데 쭉 당겨볼게요. 쭉 당겨서 좀 찌때가 좀 타긴 했는데 안 쓴지 오래잖아. 날개 부분 튀어나왔어. 됐어. 날개가 또 안 보여가지고 꼬리 때문에 날개 부분이 밑으로 내려갔네. 위로 올립시다. 좀 통치적 난국인 것 같긴 한데 지금 뒤에가 약간 엉망인데 그래도 잘 맞겠죠? 꼬리 때문에 인정됐다.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합니다. 지금 사이즈 좀 줄이고 싶은데 더 못 줄이나. 잘 어울리긴 잘 어울리는데 뭔가 애매해. 조금 줄였으면 좋겠어. 이렇게 접착제 말고는 딱히 방법이 없을까요? 너무 목이 두꺼워 보이나? 애매해서 탈락. 귀엽긴 한데 애매하네. 머리에다가 씌워줄까요? 아니면 머리가 좀 화려하네라. 근데 얘가 갓킹. 이 정도면 진짜 갓 애기 인형 아닙니까? 갓킹 아닙니까? 갓킹. 묶어주면 되니까. 귀여워. 잘 어울린다. 너 가져라. 세레나데 뿜뿜이. 이거 목걸이 아무도 안 어울려가지고 대체 누가 하나 있는데. 너가 잘 어울리는구나 생각. 귀여워. 깜찍한데. 이 양식이 너무 많아도 좀 그런가? 뭐 가질래? 장식이 너무 쓸데없이 많은가? 일단은 과디건도 입히면 귀여울 것 같긴 한데 잘 안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색깔이 좀 그런가? 이건? 이건? 아 근데 미래 빨간 그 뭐 다 해놔가지고 뽐뽐이 해가지고 일단 꾸미만큼 나 꾸민 것 같아요. 잘 어울리죠? 세레나데 완성했는데요. 귀엽죠? 무속성 인형 중에서 좀 제가 아끼는 인형 중 하나가 됐거든. 부들부들한 꼬리에 귀도 날개 모양이고 여기도 옷도 날개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입혀가지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. 꼬리가 조금 독특해서 투톤이랑 보라보라 색깔 연보라색 눈, 눈썹 두꺼운 거랑 애기 같은 외모 잘 어울리는 화려한 머리까지 저는 만족스러운 무속성 인형이었습니다. 가격은 조금 비싼 편이긴 한데 만족스럽네요. 저의 갓킹이 세레나데였습니다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안녕. 예쁘장 귀여운 세레나데.